김건희 특검은 악법, 명품백은 몰카 공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비후보 한동훈 장관의 워딩을 전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맞았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행정부의 일개 장관이 국회를 모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든 근거도 박약합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 의문했던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특검할 때는 언론 브리핑을 해도 되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브리핑조차 해서는 안 됩니까?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입니까? 디올 명품백 수수가 몰카 공작이라고 어줍지 않게 영혼 털린 발언을 했더군요. 최 목사가 미리 디올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는데 그거 안 받겠다 또는 안 만나주겠다 뭐 안 만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 목사가 대기하고 있을 때 안 만나겠다고 돌려보냈거나 경호실 직원이 디올백을 못 갖고 들어가게 했거나 들고 들어왔어도 즉시 돌려줬으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욕망을 욕하거나 경호실이 구멍난 보안 시스템을 탓해야지 웬 몰카 공작 타령입니까? 대통령 부인의 물욕 희석 방안, 경호 시스템 강화 방안이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뭐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와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